자, 이제 우리 어디 보느냐? 178페이지 거북이 등기 효력 보셔야 돼. 자, 거기 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라는 거고 등기 기재를 해보세요. 갑구에 일본 소유권 보존 등기 김상만 씨 앞으로 돼 있고 그 소유권이 법원의 강제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권과 관련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니까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밑에 을구 보시면, 자, 3번에 전세권이 지금 있고 긴갑돌씨 앞으로 그 전세권이 지금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졌죠. 그럴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경매법원에 경매 붙여진 내용은 3-1 부기 등기로 돼 있죠. 그 앞에 있지에 경매 등기를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하는데 어떤 권리를 처분 제한할 때는 부기 등기로 한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처분 제한할 때는 부기 등기로. 자, 그겁니다. 자, 그럼 밑에 178페이지 밑에 부기등기 효력 형광펜 치셔야 돼.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위에 의한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지금 정리하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교재 180페이지. 등기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요쪽. 자, 우리 등기사항은 이게 등기사항입니다. 등기부 표제부 갑구에 일정한 사항을 갖다 기록하는 걸 등기라고 한다면은 이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란데 갑구란데 을구란데 무엇을 등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는 않는지 그것을 이제 배우는 게 교재 180페이지의 4절의 등기사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사항은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먼저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물건을 등기하죠. 어떤 물건을 등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면은 어쨌든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 않습니까? 이 권리에 대해서 변동이 일어난 모습을 등기합니다. 그러면 갑골구에 자 권리라고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서 정해져 있으면 어떤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는지 그 권리에 대해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 변동을 어떤 모습으로 등기하도록 되는지 그걸 이제 배워나가는 게 등기할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 용어가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등기할 사항인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을 등기하도록 법에 정해놨는데 그럼 물건은 어디다 등기하냐? 표제부에 등기하죠. 그러면 실무로 얘기하면 표제부에 등기 올려놓은 물건이 법에서 어떤 물건을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으로 정해놨는데 자, 두 번째 권리가 있다면은 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면 어떤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에 정해놨는데 민법에 정해진 권리라고 다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에 법에서 미리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권리에 대한 변동의 모습을 등기하는데 권리 변동의 모습을 몇 가지 형태로 등기하도록 법으로 정해놨는지 이세 가지를 이제 배우는 게 등기할 사항입니다. 이제 교재 보죠. 180페이지. 자, 우회 상단에 01 등기할 물건 이렇게 놨죠. 형광펜. 그럼 그건 어딘지 아셔야 돼. 여기 얘기하는 거죠. 어디? 표제부. 등기 할수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그러면 양가로 1 토지 지셔야죠. 오른쪽에 181페이지에 양가로 2 건물 지셔야죠. 그러면 일단 그걸 갖고 가셔야 돼.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 토지, 건물.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우리 토지를 갖다 표제부에 등기하려면은 자, 토지 뭐를 단위로 등기할 수가 있죠? 1필지. 1필지. 그러면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다. 등기가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죠. 어떻게 한 필지 일부를 등기할 수 있어? 뭔지 주로.
절대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다.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라면 뭐요? 일필지이기 때문에 한 필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는 표제부에 등기할 수 없다. 그럼 건물도 똑같죠. 한 개의 건물이 표제부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 표시를 해야지 한 개 건물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표제부에 건물 표시를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렇게 가셔야 돼. 자, 두 번째 가셔야 될 거. 그러면 이 표제부에 물건을 등기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다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권리가 갑골구에 생기는 권리가 개인이 법적으로 절대 취득을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면은 토지 건물이다 하더라도 그 토지 건물에 대해서 개인이 절대 취득할 수 없도록 법에 제한안을 걷어놓은 토지 건물이라면 한 필지 토지 한동 건물이라도 하더라도 거래가 절대 앞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대상물이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법에서 건물 가죠. 한 개 건물 등기할 수 있죠. 그러면 한 개 건물에 대한 권리를 등기한다면 이 한 개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 개인이 법적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건물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어진 건축물은 어떤 건물이든 다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있음.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런데 자 이제 가죠. 토지 등기부에 등기했죠. 이 토지에 대한 재산권이 갑골구에 등기된다 하더라도 이 재산권, 갑골구에 취득하는 재산권이 개인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재산권을 제한을 걸어놨다면 등기할 수 없는 토지가 있겠죠. 예, 그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는 하천법. 하천법에 적용을 받는 공유수면. 공유수면. 우리 공유수면 지목이 하천이잖아요. 그거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토지래요. 하천법에서 절대 개인이 취득 못하는 토지래요. 공유수면하의 토지는 개인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한필지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자 이제 보자. 180페이지 자 토지 형합한 지시인데 이제 동그라미 1에서 네 번째 줄로 가면 되죠. 등기하려면 뭐를 단위로 1필지로 획정 써 있잖아요. 이 내용 다 했습니다. 먼저 이해시켜드리고 지문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가시면 되죠. 어떤 토지는 공유, 수면, 하의 토지는 모욕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적으로 취득하는 게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음 없음? 없음. 정리하셨고. 그러면 한편 나오잖아요. 도로는 개인이 법적으로 취득 가능 불가능. 도로라는 토지. 지목 도로 있잖아 우리. 예. 도로라는 토지는 개인이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건 따로 현관판 치는 게 아니지. 개인 취득할 수 있는 토지인데 뭐하러 그걸 현관판 쳐놔. 예. 토지라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일 때만 거 현관판 치어서 보시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건물로 가죠. 자, 건물은 자 3번으로 가셔야 돼.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의 등기 유 능력 유무 판단 이렇게 나오죠. 자 어쩌고 저쩌고 써놨는데 그걸 뭐 여러분들 읽을 필요는 없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182페이지 니은번에 건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을 의시하여 그 다음 의시한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법전 등기 예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음을 의시하여 참고하되 그 건물의 이용 상태를 고려하여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거라 해놓고 A번 등기 능력이 있는 건축물이야라고 예를 들어놨죠. 그게 법전이에요. 등기 예규도. 규칙의 하위 법전이 등기 예규인데 거기에 이런 건축물은 샘플로 요거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이야. 샘플을 갖다 법전 일일이 받고 있어. 눈으로 보는 작업을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형광펜 쳐놓으시고. 등기할 수 있는 건축물 의시 형광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나와서 B번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 의시 형광펜 치시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으로 보셔야 돼. 그걸 단답으로 내니까. 그러면 이제 한쪽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데 자 우리 등기할 수 없는 건축물로 의시되어 있는 거 등기예규 그쪽을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보자. 자 첫 번째 지붕, 주벽,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지 계량시설 공작물 이렇게 나왔죠.
그거 등기 안 해준대. 농지 개량 공작 시설물. 거기에 예를 들어 놨죠. 방수문 장관. 그다음 방조제 부대 시설물, 배수관문, 권양기, 양수기 이렇게 있죠. 예, 그걸 의식을 되는 건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는 작업하셔야 돼요. 건물의 부대 설비,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 시설, 냉난방 시설, 배전 시설 같은 건 등기부에 등기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하상가 통로 마찬가지고 컨테이너, 비닐 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주유소 캐노피는 이거 주유소 천장 있죠? 철구조물. 예, 기둥하고 이 천장만 씌우는 철구조물 있죠? 예, 주의기에. 그게 캐노피입니다. 그거 그 토지에 토지 주유소 용지로 지목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에 그 주유소 캐노피가 있으면 캐노피도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축물을 독립적으로 땅과 별도로 등기를 해주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해준대,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 예. 자, 그렇게 이제 읽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호장, 옥외풀장, 경량철골, 조립, 패널 구조 건축물. 그때 경량철골 조립 패널 구조 건축물은 무엇 때문에 안 해주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해체가 언제든지 가능하잖아. 조립해놨다는 건 언제든지 풀수 있다는 거죠, 건축물을. 그럼 풀수 있다는 건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사용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사용 건축물은 등기를 안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입법자가. 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집합 건물 등기 능력 이렇게 나와요. 자, 집합 건물은 여러분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민사특별법 배우시죠? 그 법률에 적용을 받는 건축물, 자, 등기가 하는 거, 기업번, 전유 부분 형광펜. 지었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는 그때 등기할 수 있다 형광펜. 자, 그러면 그려놓고 옆에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 다섯 글자. 전유 부분이라 하면, 자, 뭐가 미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한다?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전유 부분, 이렇게 법률 용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분 소유권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유 부분은 내가 공동주택에 나만이 사용할 수, 옆집 소유자와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전유 부분은 어디가 전유 부분이에요? 공동주택에. 현관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가 전인 부분이지 뭐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자 니은범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은 자 집합 건물 공용 부분 중 구조 물리적으로 공용 부분인 것과 은 전유 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놨죠? 형광펜 그대로 잘라요.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안 해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용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공용 부분이, 자, 그러나 집합 건물 공용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 요건을 갖추었을 땐 전유 부분과 독립된 별개의 공용 부분 나오죠? 그걸 규약상 공용 부분 형광펜 치세요. 등기할 수 있는데 형광펜 치시고 등기가는 공용 부분인 뜻의 등기를 한다. 그러면 공용 부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약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인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안 해주도록 돼 있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주되 거래가 안 되도록 금지를 시켜놨으니까 규약상 공용 부분, 규약에 의해서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갖다가 등기를 같이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 예, 됐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184페이지. 이 등기할 권리. 자, 이거는 이거지. 자, 2번. 등기부의 권리는 어디다 등기하는? 갑구을구에 등기하는 거죠. 갑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이름을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권리를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놨는지를 배우는 게 등기할 권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등기할 권리는 몇 가지로 법에 규정을 해놨느냐? 자, 이제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양가로 1,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을게요. 1번, 물권 중에 점유권, 유치권, 질권을 제외한, 자, 치십시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자, 2. 물권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환매권, 임차권, 형광펜 치셔야겠고. 3번. 부동산 등기법 3조의 저당권의 담보 또는 채권의 질권을 등기한 권리, 질권, 형광펜. 담보권 등기에 가로에 채권 담보권 형광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게몇 개인지 한번 눈으로 세 보세요. 아홉 개. 그거 눈으로 이제 박는 연습해야죠. 왜? 그 형광펜처는 여덟 가지 권리만 등기해 준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여덟 가지 아닌 재산권을 갖다 등기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은 등기를 해 주지를 아니하니까. 그 이제 여덟 가지 권리를 이제 10월 28일 시험 보는 날까지 자꾸 이제 눈으로 박는 연습을 하셔야 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 아홉 개. 그 아홉 개 권리 다시 한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환매권, 임차권, 권리, 질권, 채권, 담보권 이렇게 9개.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밑에 핵심 체크 나오죠? 자, 이제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핵심 체크는 별표하셔야 돼. 시험에 뭐 영원한 시험 문제인데. 자, 부동산 일부 10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어보십시오.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토지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 이게 한 필지 토지라면은, 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번지, 자, 100제곱미터, 지목 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에 최초 소유권 등기하면 이제 소유권, 자, 갑, 이렇게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자 성명만 이제 간략히 써놓을게. 갑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에 대해서 최초 소유권자로 등기했죠.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이 몇 제곱미터예요? 100제곱미터죠. 그럼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를 칠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게 부동산 특정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소유권 하나가 미치는 범위는 한 필지의 소유권이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10번지 필지 면적이 얼마로 등기되어 있어요? 100제곱미터라면 100제곱미터의 특정 일부인 30제곱미터만을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쳐주게 되면은 일몰일건주에 반하는 등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한 필지 한동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하셔야 돼. 예, 그거 꼭 정리해야 돼. 시험에 영원한 시험 문제. 자, 그런데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 토지에 10제곱미터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을에게 자, 지상권 배우셨어요? 지상권? 민법에서 지상권. 아직 안 배웠어요? 아,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럼 제가 뭐를 하지? 이게 할게 없는데. 큰일 났네. 자, 그냥 해도 되죠? 예, 그냥 할게요. 지상권은 이 갑의 토지, 10번지 필지 토지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이 없어갖고 갑의 땅을 빌려갖고 건축물을 짓고 싶어서래. 자, 그러면 을은 자, 땅 주인이에요? 이 땅을 빌려 쓰는 사람이에요? 빌려 쓰는 사람이죠. 누구의 땅을? 갑의 땅을 빌려서, 갑의 땅을 빌려갖고 건축물을 짓고 싶거나, 나무를 식재, 수목을 식재하고 싶거나, 공작물을 설치해갖고 장기간, 오랫동안 땅을 갖다가 빌려서 사용하고 싶어서 이 을의 권리를 취득하는 게 지상권입니다. 자, 본인의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하여
갑의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어디에 등기가 될 거다? 을구죠. 자, 그러면 지상권 등기를 하면은 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땅을 빌리는 목적을 갖다 지상권 등기 안에 표시해요. 성명 위에. 그리고 자, 거기에 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10번 아무것도 안 쓴 10번지죠. 그럼 여기서 10번지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이렇게 지상권 등기 안에 표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사용하는 땅의 범위를. 아, 있어. 엉뚱한 얘기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용어나 시험 문제지. 갑구에는 그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이렇게 못 쓴다 그랬죠. 근데 을구에는 지상권 등기하고 나서 그 지상권 등기 지상권자 이 을 앞에 이 땅 표제부에 있는 거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 이렇게 덧붙여서 표기할 수가 있냐는 얘기. 지상권 등기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있다. 소유권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을구의 지상권은 된다. 영원한 시험 문제니까 지금 꼭 기억. 그러면 을구에 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거 그럼 당연히 이것도 되겠지 뭐. 아, 이거 하면 더 잘 알아듣겠네요, 여러분들이. 이게 건물 등기 볼 때 을구의 을 앞으로 전세 등기에 건물 등기를 가져. 단독 주택 2층짜리에 자, 전세 등기 안에 전세금 써 주고 자, 건물 2층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 그럼 어떻게 그건 금방 답이 나오네. 그건 어떻게 있다고 답이 나와. 이거는 안 나왔으면서 그건 또 어떻게 나오지?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해를 하라는 게 지금 그런 뜻입니다. 단어를 형광펜 못 쳐서 못 맞추는 분은 없어. 이해를 못해서 못 맞추는 거지. 읽을 줄 알면 다 맞춘다니까. 그래, 자, 가능한 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 이 표제부에 나와 있는 땅 물건 토지라면 100제곱미터 일부 중 3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전세권은 전세권이 토지도 될 수 있고 건물도 될 수 있죠. 그럼 건물 등기부에 표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돼 있다면 100제곱미터 중 전세권 등기 안에는 100제곱미터 중 2층 부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 자 되는 의회에 해당하는 걸 꼭 암기하셔야죠. 생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등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거를 꼭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할까요? 자, 갑의 토지 소유권이 여기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자, 2억을 갖다가 빌려주었네 병이. 그러면 자, 그냥 공짜로 안 빌려주었으니까 노량동 10번지 필지 땅을 갖다 담보로 잡겠지 뭐. 그러면 근저당을 설정하자. 그럼 근저당권 설정등기 병합으로 등기되는 거. 자, 어디에 등기돼? 을구에 등기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병의 자 근저당권 등기는 자 갑의 토지 소유권을 갖다 담보로 잡은 거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갑이 소유하는 토지의 10번지 100제곱미터의 3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만 해도 또 독립적 두 번이나 시험 문제 났어요. 근저당권의 목적이 토지일 때 동쪽 30제곱미터 부분을 목적으로 100제곱미터 중 동쪽 30제곱미터를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돼. 왜 안 되느냐고요? 근저당권은 30제곱미터를 목적으로 설정이 안 되는 이유가 100제곱미터 중 30제곱미터를 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러면 나중에 2억을 갖다 변제를 하지를 않으면은 담보자반은 이 땅을 갖다 경매 붙이자. 그러면 이 토지를 경매 받는 사람이 얼마를 경매 받습니까? 30제곱미터. 30제곱미터는 한 필지예요. 한 필지의 일부예요. 한 필지 일부. 그럼 일물일건주에 반하는 결과를 나중에 가져오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은 한 필지 특정 일부를 목적으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소근 이게 이제 X 배당돼 있죠?
그러면 가능한 거 배당돼 있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가능하다에 배당이 있죠. 그리고 이게 뭐 영원한 시험 문제입니다. 영원한 시험 문제. 자,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자, 이제 여러분들 넘겨 보십시오. 넘겨 보시면 3, 186페이지 등기할 권리 변동. 자, 등기할 권리 변동. 자, 요거죠. 갑골구의 권리를 등기했으면은, 자, 첫 번째 등기할 물건 배웠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등기할 권리, 아홉 가지 권리 배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갑골구에는 그 권리 변동을 갖다 등기한다는 거죠. 그럼 권리 변동은 몇 가지로 이제 등기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여섯 가지로. 여섯 가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몇 가지였어요? 아홉 가지였잖아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은 두 가지.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생긴 몇 가지 권리를? 아홉 가지 권리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홉 가지 권리의 변동의 모습을 등기하는 거죠. 그 변동 여섯 가지가 이제 뭔지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 186페이지. 자, 양가로에, 자, 우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읽어볼게요. 민법상 실체법으로 등기할 수 있는 변동은, 민법에서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민법에 권리가 발생한다, 변경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건 이제 쓸데없는 얘기다. 그런 건 이제 실무에서 안 배우고, 자, 한편, 부동산 등기법이란 절차법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으로는 등기법 3조에서 규정하는 자, 이제 거기서부터 형광펜 치셔야 돼. 설정, 보존, 따로따로 치셔야 돼.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자, 여러분들이 단어 지금 따로따로 구분되어 쳐놓은 게 6가지일 겁니다.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그러면 앞으로 권리 변동의 모습은 몇 가지 형태로 등기하도록 돼 있다? 6가지로.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건 나중에 실무할 때도 절대 그런 거쓸 수도 없습니다. 그건 민법 학문할 때만 사용하는 법률 용어지. 저와 함께 다루는 지금 이 법률에서 다루는 용어가 그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하시면 그대로 쓸 겁니다. 나중에 등기부 띄워볼 거 아니에요. 저 권리 발생? 이런 것도 없어, 등기부에. 권리 변경? 이런 거 없어. 권리 소멸? 없어, 이런 거. 예. 등기부를 나중에 이제 띄워보면 반드시 권리 변동 사항이 어떻게 등기되냐. 설정 등기 있다, 보존 등기 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등기 치러 갈까요? 하면은 발생 등기 치러 가 이런 거 없어. 우리 이전 등기 치러 갑시다. 설정 등기 치러 갑시다. 변경 등기 치러 갑시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저와 함께 다루는 법률이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사용할 이제 얘기들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그건 민법 시간에 배우고 이제 실무할 때는 하나도 안 써. 그런 거 이제 듣지도 못해.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배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법 배우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지. 그런데 저와 함께 배우는 법률이 여러분 나중에 실무에서 배울 다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요. 권리,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세요. 나중에 등기 치러 갑시다. 등기 치러 갑시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 그럼 등기 치러 가는 게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 치러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이제 치러 갈줄 아셔야 돼. 이 감잡는, 이것만 감잡으면 돼. 자. 자, 집주인 갑이죠? 한개 건물 지었어요. 건축물에 등록했죠. 등기 치러 가야죠. 무슨 등기로 치러 가요? 내가 건물 최초 소유권자니까 내 앞으로 건물 소유권 처음 취득한 거 등기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걸 보존 등기 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등기? 보존 등기란 소유권 원시 취득한 권리 변동 사실을 등기하는 걸 법률 용어로 보존 등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토지 대장에 갑 신규 등록했죠. 소유권 등기하러 가야죠. 권리 변동 등기하러 가야죠. 그럼 무슨 등기하러 갈까요? 소유권 원시 취득 사실을 등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존 등기 치러 간다. 최초 땅 주인, 최초 건물 주인이 등기 치러 가는 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 자, 두 번째. 보존 등기 했죠? 보존 등기 하면은, 자, 어디에 등기가 되느냐 하면은, 갑구에, 자, 소유권이라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죠. 그 다음에 변동, 보, 존 등기하죠. 그러면 이게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 등기할 수 있는 권리 2, 아홉 가지 들어가죠.
그다음에 거기에 변동의 보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 2, 3. 3박자가 돼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3박자 중에 어느 하나가 맞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자 이제 A 앞으로 이제 등기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이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자 B라는 사람 앞으로 토지를 빌려줄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아까 빌려줬던 거 우리 했잖아. B 앞으로. 자, 먼저 이거 2부터 판단해야지. 토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지상권 9가지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9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면 지상권, 자, 설정이라는 법률용어는 뭐냐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 건물에 창설한, 새로 토지 건물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 사실을 등기하는 권리 변동의 이름을 법률용어로 설정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A와 B가 이 설정 등기하기 위해서 맺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약정을 이제 민법 조문에 뭐라고 만들어 놨다? 설정 계약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법률용어가. 설정자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해 주는 자를 설정자, 받는 자를 권자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설정자? A. 권자는 B. 당사자 간의 계약을 무슨 계약? 지상권 계약. 절대 이런 법률용어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 소유권 이외의 권리,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한, 발생한 사실을 등기하는 걸 뭐라 합니다? 설정 등기 친다, 설정 등기 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소유권, 자, 원시 취득한 사실 등기하는 거, 보존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설한 사실 등기하는 거, 설정 등기. 자, 그 다음에 이 소유권 A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바뀔 수 있어요? 있대요. 또 바뀔 수 있어요? 이전. 또 바뀔 수 있어요? 이전. 또 바뀔 수 있어요? 이전. 자, 지상권 설정 등기 들어왔죠? 자, 이거 30년까지 끝까지 얘가 있어야 돼. 지상권 넘기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뭐냐? 등기 후에 보존 등기된 소유권, 설정 등기된 소유권 이외에 권리 주체 새로 변경 사실, 권리 주체가 새로 변경된 사실을 등기하는 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지상권 설정이 되면은 이 지상권 등기 안에 땅 사용 기간이 연장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땅 사용료인 지료가 증액되거나 감액되거나 없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부 사실을 고쳐야죠. 그걸 갖다 법률 용어로 무슨 등기? 이 변경에는 아까 배웠던 경정이라는 용어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법전에서 두 가지 용어를 다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전의 용어가 단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경이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할 때 경정도 포함하는 법률 용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각기 나누어서 원시적 일부를 경정, 후발적 일부를 변경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경우, 법전이 용어가 통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권리 변동의 변경은 경정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원시적 일부, 후발적 일부 포함해서 일부 사항 고칠 때를 다 무슨 등기를 한다?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소유권 시 앞으로 이전된 게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되잖아. 누가 앞으로? 시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다는 거 전부 소멸시키는 등기를 해야지요? 그 소멸시키는 등기를 법률용어 뭐라 부른다? 말소 이렇게. 그다음에 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이전되면은 자, 이땅 사용 기간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등기예요? 지상권 소멸 사실을 등기해야지. 전부 소멸 사실 등기해야지. 그걸 법률 뭐라 부른다? 말소 등기. 자, 그다음에 A에게서 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되도록
소유권을 A가 C에게 처분할 수가 있죠. 그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걸 처분의 제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채권을 보전하고자 처분 제한하느냐에 따라 가압류라는 이름과 가처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물론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도 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처분 제한 등기 유형은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세 가지를 이끌어서 A가 소유권이라는 재산권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래서 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뭐라 본다? 처분의 제한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갑골구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의 이름은 몇 가지인지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죠. 여긴 경정도 포함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 알소. 앞으로 이제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등기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열람을 해서 볼 수도 있고 등기상 증명서를 띄어갖고 볼 수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발생변경서 이런 거 없어 등기부에. 민법에 배우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 반드시 이 노란 거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이름으로. 이게 이제 실물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쉬워지잖아요. 민법의 발생변경 소멸은 자격증 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워야 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이걸로. 자, 그다음에 자,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익히셨으면은 교재 넘겨 보십시오. 188페이지에 실체법적 등기사항과 절차법적 등기사항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이거 민법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이 이걸 갖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무법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 편의를 그냥 써놓은 거지 시험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생각하세요. 단 시험과 관련이 있으면 민법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이 과목에서는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 등기상이라는 이 용어가 자 실체법이라는 법률 용어가 뭐냐면은 실체법이라는 게 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절차법이라는 것은 지금 저 함께 다루는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기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법률 용어는 자, 무슨 얘기냐면 민법이라는 법률의 법조문에 의해서 등기하여야 하는 것과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갖다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머스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은 이건 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이거 이쪽 밑에 것을 먼저 배운 겁니다. 자첫 번째 등기할 사항 우리 뭘 배웠어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배웠죠. 두 번째,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변동을 배웠죠. 그러면 이 등기할 수 있는 물건과 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 캔, 할수 있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기할 수 있는 변동, 다 캔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디에 이제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 등기할 수 있는 걸 법에 정해놓은 게 이제 절차법상에 등기할 사항. 우린 이걸 배운 겁니다. 근데 자 민법에서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머스트를 배운다는 겁니다. 이 머스트가 어디 있냐면은 근거 조문이 자 이거는 우리 등기법 3조에서 이제 이걸 지금 다 배웠는데 민법에서 이것은 민법 186조와 민법 187조에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민법 186조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법률 규정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소멸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이렇게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민법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라는 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등기를 법적으로 해야 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민법에서 시험 문제는 이거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배당해서 출제를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쪽 얘기는 이제 저와 함께 다뤘고 이쪽은 이제 민법에서 한 문제 배당하는데 이제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를 구분 작업만 하시면 민법도 한 문제 맞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걸 이제 구분 작업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자, 여러분들, 189페이지. 5.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서, 자, 교재 19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양가로 1, 큰거 따라가시면 돼요. 상속 형광펜이죠. 왜? 한쪽만 정리하시면 되니까, 이거.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쪽, 이쪽만 우리 정리하자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이쪽으로 다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자, 상속. 자, 언제 등기 없이도 언제 물권 변동을 일으키느냐 하면은 민법에 의하면은 피상속인 사망시. 예, 그게 나와야 될 텐데? 피상속인 사망시. 언제 물권 변동을 일으킨대요? 피상속인 사망시. 자, 그 다음에 이 공용징수 나오죠? 공용징수 형광펜 그건 수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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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면 거기다 메모하시면 돼요 옆에다가 수용개시일 3번 판결 형광펜 치셔야죠 잘 나요 판결 자, 거기에서 판결 형광펜 치셨으면 동그라미 1에 두 번째 줄로 가세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한다는 민법 187조의 판례는 형성 판결만 형광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그거예요. 민법에서도.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 이제 그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참고사항의 판결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놓고 자, 이행 판결 이렇게 나왔죠. 그거는 자 옆에다가 등기 거의 있네 따라 안 해도 되겠네 물권 변동 이행을 위한 등기를 하여야 일어난다 형광펜 해놓고 거기다 의를 하나 써놓고 공부하시면 돼 거기 있다 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 주지 아니할 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해 주지 아니할 때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돼. 자, 쓰셨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자, 제가 매도인이고 건물, 저는 여러분들은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라는 법률 용어 부른다는 건 제 건물 소유권을 제가 넘겨주기로 했고 여러분들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3억 매매 대금을 갖다 저한테 다 치렀으면 법률행위니까 제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여러분 매수인에게 넘어가려면 등기를 받아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잔금을 치르고 매도인한테 나돈다 줬으니까 잔금 치렀으니까 등기 명의 넘겨줘 매도인 저한테 요구하는데 제가 안 넘겨준다는 거죠. 그럴 때 매도인이 넘겨주지 아니할 때 매수인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이행 소송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청구 소송. 그에 따라 매수인이 받는 판결을 일컬어서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판결 확정된 때제 건물 소유권이 여러분 앞으로 판결 났으니까 매수인 소유권 이전해 가도 돼. 판결 났으니까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시험에서. 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 판결 자체만으로는 매수인에게 건물 소유권이 절대 넘어가지를 아니하고 매수인은 등기소에 혼자 등기하러 갈수 있는 법원의 문서만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행 판결은 물권 변동을 일으킴, 안 일으킴, 안 일으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판결 자체만으로는 이행 판결 자체만으로는 등기소에 매도인의 협력 없이 혼자 등기하러 갈수 있는 법원의 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행 판결에 따라 그러면 그것은 뭐 하여야 물권 변동? 등기까지 해가야 매수인에게 물권 변동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형성 판결 나왔죠? 그 형성 판결은 등기 없이 판결 떨어진 날에 물권 변동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예,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이냐? 옆에 쓰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메모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어떤 거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땅을 갖다가 자, 네 명이서 같이 지금 갖고 있었습니다. 지분으로.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나땅 지분을 그러면 다 균등하게 갖고 있었으면 4분의 1씩을 갖고 있었으면 그 4분의 1 지분을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저는 공유자 1인은 제 땅을 갖다가 4분의 1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전부 사용하는 거예요? 아, 아직 안 배우셨지? 아, 아직 안 배웠 거구나. 그럼 얘기하기 힘들어지는데,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건 뭐. 가야 돼. 얘기가 그럼 힘들어지는데, 지분의 효력은 토지 전체에 미치는 거지, 4분의 1의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땅 지분 4분의 1 갖고 있으면 100제곱미터라면 25제곱미터의 지분의 효력이 미쳐요. 100제곱미터의 효력이 미치는 거야. 100제곱미터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민법 선생님하고 100제곱미터의 지분의 효력이 미치죠. 그러면은 까꾸로에겐 다른 사람도 내가 쓰고 싶은 요쪽 부분을 갖다가 다른 사람도 다쓸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불편해. 요쪽 부분만을 갖다 내가 단독으로 쓰고 싶걸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이제 갈라 쓰는 거지, 뭐. 아, 우리 이제 갈라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게 분할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분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쓰고 싶으니까, 혼자 쓰고 싶으니까, 혼자 쓰고 싶으니까. 자, 분할하는 거. 왜? 지분의 효력은 특정 부분에 미친다, 다 미친다. 다 미치네. 실무, 간단한 실무 얘기들이에요. 민법 공부할 때 그거 어렵게 공부하시면 그 민법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틀어낸 부분이 그 공유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자,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자, 제가 이제 땅 가르자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르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응해주겠어요? 안 응해주겠어요? 아니, 응해줄 수도 있고 안 응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응해주면은 그걸 협의 분할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죠? 근데 자, 그래, 갈라서 막 얘기 들어볼게요. 그랬더니, 지가 도로 쪽을 지가 갈라갖고 지가 가질라 라는 거예요. 갈라져갖고 가봤더니, 지가 그쪽 가질라. 그럼 여러분들, 그래, 그쪽 가죠.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법원에 가는 거지. 그게 이제 나온 거. 그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그에 따라, 자, 동쪽으로, 을, 갑. 남쪽으로, 을, 북쪽으로, 이만큼, 병. 서쪽으로 정 그걸 갈라주는 판결을 공유물 분할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해요. 그러면 땅이 네 조각으로 갈라지는 효과가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여야 판결 받으면 등기하여야 판결 나면은 그네 조각으로 땅이 갈라진다는 거야. 그 갈라진 네 조각을 각자 이제 단독 명의로 등기해가야 땅이 이전된다는 거야. 판결 떨어지면은 갈라진다는 겁니다. 등기해가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위에 이행 판결은 뭐 해야? 등기해가야 맨손 앞으로 땅 건물이 넘어갔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나면 갈라지는 거지 등기해가야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건 시험에서 구분한 거 제일 많이 등장한 1순위가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 구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제일 민법에서 신경 쓰셔야 하셔야 될 거예요. 민법 시험에 나요. 등기법 시험지 이거 안 나와 하지 마세요. 민법 시험지에 나오는 문제. 자, 됐습니다. 근데 네 번째 경매. 경매는 자, 경락대금 완납한 날에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나왔다고. 동그라미 2번에 민법 187조의 경매는 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형광펜 치셔야지. 등기 없이도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지 경락대금 완납한 때. 자, 그래 놓고 자, 이제 밑에 기타 더 이상 이제 쓰기가 힘드니까 민법 조문에서 기타 이렇게 해놓은 거, 거기에 2번에 구체적인 이렇게 나왔죠?
그게 판례에 의해서 민법 187조에 법전에는 이제 더 이상 못 쓰니까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게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 것들이야라고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 고았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걸 이제 그걸 눈으로 보시는 작업을 하셔야지 등기 하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일으키느냐, 민법 시험 문제 한 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예, 됐습니다. 5절 193페이지 종국 등기 효력,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요. 고생하셨습니다.